불법 운영 의혹을 받고 있는 제2순환도로에 대한 공익 처분 요구가 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광주시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광주시 전 간부가 남긴 유서를 통해 제2순환도로의 불법 운영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민간 사업자인 광주 순환도로 투자가 무면허 업체에 터널과 교량 등 주요 시설물의 유지와 보수를 맡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광주시가 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광주시는 결국 공익 처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혹이 제기된 지 석 달이 지나도록 별다른 진전이 없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조치를 할 건데요. 이제 그 민간 사업자한테 이제 통보를 해야 되는데. 당초 광주시는 지난달 9일까지 법률 자문을 마치고 곧바로 공익처분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전이 없자 공익처분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순환도로 측의 법적 대응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광주시가 빨리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법률 검토가 그 당시에 5월달에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뭐 정부 부처하고도 상의 논의를 하고 있지만 이게 차일피일 끌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시의 늑장대처가 제2순환도로 문제를 둘러싼 불필요한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